화엄경 제39 입법계품 관자재보살 많은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향선지식 선제는 일심으로 저 비실지라 거사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점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포타 낙하산에 이르러 이 대보살을 찾았다. 문득 바라보니 서쪽 골짜기에 샘이 흘러 굽이치고 수목은 우거져 있으며 향내가 나는 풀이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돌듯이 땅에 깔려 있고 관자재보살께서 금강보석 위에서 결과부좌하고 계시니 무한한 보살들이 보석에 앉아서 공경히 애워섰는데 대자비의 법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중생을 거두어 드리게 하고 계셨다. 선제가 이를 보고는 뛸듯이 기뻐하면서 대보살이 계신 대로 나아가 관자재보살께 절하고 수없이 돌며 합장하여 서서 보살도를 엿주니 관자재보살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가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이루고 이로써 많은 중생들을 평등하게 교화하여 끊이지 않게 하고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늘 있으며 많은 중생들의 앞에 나타나 베품으로써 중생을 거두기도 하고 신실한 말로서 하기도 하며 선행으로서 하기도 하고 동거 동락을 함으로써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며 그들 마음을 깨쳐 성숙해 하기도 하고 같은 종류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해 하기도 하며 또 여러 중생이 나를 생각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몸을 보면 다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길 원한다. 나는 다만 이 보살의 대비행의 문을 얻었거니와 저 보살들은 많은 중생들의 선을 항상 늘리니 그 공덕행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말하겠는가. 그때 동방에 정취 보살께서 계셨는데 공중으로부터 사바세계의 윤위산 정상에 이르러 발로 땅을 누르니 사바세계는 여러 가지로 진동하고 온갖 보배로 장엄되었다. 정취보살께서 몸에서 광명을 놓아 해와 달과 모든 별들과 번개의 빛을 가리니 천룡팔부와 제석, 범천, 호세 사천왕의 광명들은 다 먹과 같아졌고 그 광명은 모든 지옥, 축생, 아귀, 염라왕의 세계를 널리 비추어 온갖 악고의 고통을 없애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근심과 슬픔을 떠나게 하였다. 또 모든 불국토에서 온갖 꽃과 향, 영락, 옷을 널리 피내리듯 하며 이러한 온갖 장엄구로 부처님께서 공양하고는 중생들의 좋아함에 따라 모든 궁전에서 널리 몸을 나타내 보는 이들은 다들 기쁘게 한 뒤에 관자재보살의 거처에 오시니 관자재보살께서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에게 가서 보살도를 여쭈어라. 선제는 절하고 수없이 돌며 은근히 우러러 보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